안녕하세요. 힐링 여행 채널 짱상입니다. 오늘은 일본 혼슈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기후현 이야기입니다. 와, 산세나 물색이 어쩜 이리도 제 마음에 쏙 드는지요. 너무 거칠지도 너무 심심하지도 않은 기후현의 여름날, 지금 시작합니다. 이 풍경과 물색에 반해서 예정이 없던 물놀이를 하게 되었어요. 이 강물이 투명한 만큼 정말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풍경을 즐기고 있는 반면에 아빠와 아들은 물고기를 잡겠다고 이 난리입니다. 엄마! 이걸 쟁겨놔요! 특별한 놀이인 것 같아요. 아수경인 것 같아요, 제 아수경. 오. 특별한 놀이. 물은 정말 차갑고 햇살은 정말 따갑습니다. 우리 아들 선크림도 안 발라줬는데 엄마가 미안하다. 이 더위에 둘이서 저렇게 많은 돌을 쌓았답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물고기를 기다리다 지쳐 이제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번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곡물에 다시 차를 멈췄습니다. 이정표가 여기가 어디인지 알려주는데요. 내리자마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비한 새소리를 따라 아름다운 계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리던 차를 멈춰 세운 이유입니다. 한쪽은 이렇게 잔잔한데 다른 한쪽은 이렇게 터프하네요. 이것이 바로 기후현의 반전 매력인 것 같아요. 또다시 저희의 발길을 세운 곳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느낌이 좋은 공원이었어요. 엄마가 뛰어다니던 사이 그들의 작업은 또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기후현의 매력에 빠져버린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 여행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